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재입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톡스타. 오늘도 2시간 동안 알찬 내용들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피곤했던 한 주를 깨끗하게 씻어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랄게요. 자, 금요일은 오늘은요, 1부와 2부 순서가 바뀌는 날이죠. 1부에서 먼저 전문가들이 종목 분석 도와드릴 건데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혹은 2부에서 상담을 난더 빨리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선착순으로 종목이 접수가 되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문자, 그리고 톡스타방 이용해서 연락해 보시기 바랄게요. 우선 전화는 02-3153의 2611번, 2612번 이렇게 두 대의 전화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0082번,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 스타분들의 개인 톡방과 단체 채팅방 이용하신다면은 무료로 종목 신청해 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스타분들의 개인 톡방 같은 경우에는 직접 원하는 스타의 방에 골라서 찾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하시고 입장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2시간 동안 저하고 스타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실 수 있는 별톡방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보셔야 하는데요. 오픈 채팅방에서 톡스타 별톡방 6글자를 검색하시고 지금 바로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새롭게 바뀐 톡스타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해두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방송 중간에 나가는 퀴즈의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오늘도 톡스타와 함께 하시면서 저희들이 준비한 선물까지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지금 시간이 8시 1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별톡방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 와주셨을 것 같은데요. 먼저 별톡방부터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별톡방 나와주세요. 네, 보겠습니다. 어머, 새로운 아이디 민재로봉님께서 또 입장해 주셨어요. 누굴까요? 너무 궁금하네요. 고맙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 이름으로 들어와 주시면 너무 기분 좋아요. 고맙습니다. 아주 귀여운 이모티콘도 남겨주셨는데요. 또 너무 이뻐요라고 칭찬을 해주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자, 정혜인님도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 분 같은데 끝까지 톡스타와 함께 하시면서 톡스타의 매력을 느껴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많은 분들 지금 벌써부터 시작과 동시에 와주고 계십니다. 끝까지 톡스타와 함께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궁금한 점 남겨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무료로 접속 가능하니까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톡스타 별톡방 검색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 오늘도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하지만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일부에 제가 상담을 먼저 도와드렸다면, 금요일인 오늘은 전문가들이 먼저 종목을 분석해 드린다고 합니다. 전화하고 문자 그리고 채팅방 상담은 2부에 이어지니까요. 채널 쭉 고정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금요일에 오늘 과연 이 종목을 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가장 높은 코너죠. 증권가 리포트들을 낱낱이 분석해 보는 시간. 이 주식 사지 마라.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을게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상승 N자 파동을 활용한 시그널 포착 매매 전문가 윤병호 스타입니다. 주식 투자의 교과서 펑타토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주식 사지 마라의 김보은 스타입니다. 자, 내일이면 글로벌 금융위기를 만들었던 리먼 브라더스 파산 10년째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우리가 10년 전에를 생각하면 참 힘든 시간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주식을 많이 사서 들고 있었어요. 들고 있었다가 결국은 리먼 파산하고 그 다음날 아마 시장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전 종목이 하한가 맞았습니다. 그 다음날 시초가에. 그럴 정도로 크게 시장이 무너졌었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들 항상 유비무환의 자세로, 사지 말 주식이 뭔지,
항상 이렇게 비판하면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이번 코너를 만든 거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일단 우리가 이제 이주식 사지 마라에서는 이제 코너가 어떻게 되냐면 이 뻔뻔한 증권사 리포트 해가지고 이제 이미 틀린 리포트와 틀릴 것 같은 리포트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고요. 그리고 사지 말 주식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투자의 대안을 말씀드리는데 항상 우리가 너무 말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가지고요. 그래서 뒷부분을 못하니까 오늘 최대한 빨리빨리 해가지고 뒤에 투자에 대한 최대한 좀 잘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같이 방송 함께 해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주식투자의 교과서이신 우리 평택 전농 병호연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우리 상승해자 파동 항상 주요 중심 수급을 항상 말씀해 주시는 우리 윤병호 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두 분 모셨는데요. 뭐 일주일 동안 또 어떻게 뭐 방송하셨고 뭐 종목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듣고 싶은데요. 우리 정원 대표님께서는 뭐 일주일 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이번 일주일은 코스닥은 아주 강했고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이제 급등해 줬는데 좀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이게 차라리 여기서 계속 가져오면 좋은데 또 꺾일까 봐 좀 혼란스럽고요. 제가 이제 오늘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제가 이제 올해 18년째 방송 출연하고 있어요. 네. 정말 오래 했죠. 이 업계에서 정말 저도 오래 한 편인데 한 번 한 번이 항상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정말 진정한 도움이 되는 방송을 하자. 정말 이런 생각을 하고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동안 너무 내숭을 떨었는데 확실하게 원래 캐릭터대로 이 방송에 맞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뭐 그 전에도 지금 상당히 좀 좋은 어록들을 많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희는 상당히 전 좋았는데 좀 더 세게 하시면 또 어떻게 될지 좀 저는 궁금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코스피가 오르긴 했는데요. 뭐 선사용자 계속 떨어지다가 잠깐 오른 거라 네. 뭐. 감흥이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지금. 예, 지금, 시총 상위 IT만 다 올려놓은 상태라 때문에,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느끼는 이 체감 지수는 상당히 낮지 않을까. 뭐, 저는 약간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우리 윤봉호 대표님, 윤봉호 예. 대표님께서 일주일 동안 뭐, 어떻게, 리딩 어떻게 하셨나요? 일주일 동안, 전전긍긍하면서 지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네. 그동안 우리가 그 이주식 사지 말자에 자주 출연했던 종목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꼴찌의 반란이다. 아, 꼴찌의 반란? 예, 오늘 같은 네. 경우는, 물론 뭐, 우리 외국인하고,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을 동시 순매수한 네. 아주 오래간만이죠. 예, 네. 그렇지만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IT 쪽에 주로 몰렸어요. 네. 그러다 아유, 보니까 계륵장세. 예,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건 하나도 오른 거 같아요. 내 건 안 올라가는 예. 그런 계륵장세가 연출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예, 오늘은 아무튼 그 꼴찌의 반란의 날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사실 어제 이제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였는데 어제 사실 그 매수 차익장고 많이 안 나와, 청산이 많이 안 나와가지고 사실 오늘 장이 강할 거라고는 좀 생각은 해봤고 썼는데요. 뭐 이렇게 미국의 흥풍까지 같이 있으면서 미국이 갑자기 2천억 달러 추가 관세를 자꾸 미루고 있어요.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도 막상 하려고 하니까 겁나나 보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부분들이 좀 물론 주식 가격이 오르면 저는 해피합니다. 해피하기 때문에 뭐 오르면 좋고 전 세계가 좀 조용하면 좋겠습니다만은 항상 시장은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 꼭 얘기를 드리고요. 내일이 무슨 날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내일은 리먼 브라더스 파산한 지 10년째 된 날이거든요. 제가 그때 기억납니다. 제가 기억나요. 아침에 제가 증권회사, 그때 증권회사 다녔는데, HS 키자마자 전종 하한가여가지고, 뭐 할 게 없었어요. 되게, 아침에 한 3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았던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 할 게 없었는데, 네, 그런 시장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시장이 망가질 거라는 시그널은 여러 번 나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시그널들을 반드시 놓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 했다고 합니다. 지금 고점이 거품이다라는 얘기 했다고 하니까요. 우리 항상 조심하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걷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서두가 또 길어졌네요. 일단 첫 번째 코너 뻔뻔한 증권사 리포트 시간입니다. 자, 뻔뻔한 증권사 리포트인데 뻔뻔한 증권사 리포트 시간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미 틀린 거와
앞으로 틀릴 리포트 두 가지인데 이미 틀린 거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네, 리포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명호 대표님께서 네, 가지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어떤 리포트를 가지고 나오셨나요? 예, 저는 이제 그 제목은 종목은 예, 네. 파트론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와봤어요. 예. 네, 잊혀진 종목이죠. 예, 네. 파트론 예, 한 3년 한 5년 전에 아주 뭐 파트론이 예. 그 스마트폰 한참 막 인기 있을 때 막 예. 스마트폰 퍼지고 있을 때 그때 막 정말 핫했어요. 예, 파트론. 코스닥 종목에서 1조 매출에 예. 1000억 어마어마한 예, 종목이었죠. 예. 예, 보기 드문 그런 기록을 냈던 종목. 몇 년 동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종목이었죠. 자, 리딩 투자증권에서 2018년 1월 2일, 예. 네. 그 아이폰 게이트의 나비 효과 해가지고 제목이. 아, 예. 제목 잘 지었네요. 예, 그 와. 추천 보고서를 냈는데요. 제목이 뭐. 예, 1월달입니다, 1월달. 예. 예, 그러니까 지금 9월이니까 6개월이 조금 더 넘었어요. 예, 예. 그 지금 현재의 가격을 보시면, 예, 뭐 전혀, 터무니 없는 그런, 예, 리포트였기도 하죠. 예, 투자 의견 매수와 함께 목표 주가 13,300원 제시하면서 처음으로 커버리지 제시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후속 리포트가 아니라 이것도. 바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파트론 게시했다가 예예. 떨어지니까 안 했다가 이제 다시 한번 했던 그런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그 리딩 투자 증권 보고서에 또 그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머니투데이 증권부의 베스트 리스트 리포트로 또 선정이 됐었어요. 아, 머니투데이에서? 예. 언론사 머니투데이. 예, 그 정도로 이제, 베스트 리포트다. 아주 좋은 리포트다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제목은 베스트네요. 네, 제목은 베스트. 제목만 베스트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예, 그때가 요때입니다. 그 1월 달이면 요때거든요. 아, 채꼭지네요. 예, 1월 2일이니까, 이때. 이거? 예, 제가 그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여기 네. 라인 그려놓은 이 라인에서 추천을 했었는데 뭐 조금 빠졌다가 한 달 정도는 네. 좀 반등하는 예, 딱 그날이에요. 2월 1일 날 고점을 찍었으니까 그죠? 네. 예, 1월 2일 날 리포트가 나오고 제가 봤을 때 CES 딱 끝나고 끝났네요. 예. 끝났어요. 한 달 반등하고서 그 다음부터는 그 고점을 절대 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빠져서 오늘 7,470원으로 마감이 된 그런 보고서입니다. 참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요. 삼성전자 갤럭시 S9 출시로 카메라 모듈 사업부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중국 스마트폰 지문인식 모듈 채택률 상승으로 고객사 확대 예상을 평가했고요. 예, 그리고 2016년 그 갤럭시 노트 7 발화 아시죠? 그거 네, 그 배터리 터진 거. 배터리 다 불나가지고. 예, 2017년 생산 수율 저조의 실적 악화를 극복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의 그 리포트였는데요. 희망 상황이네요. 보기 좋게 틀렸습니다. 네, 이거 희망 상황이네요. 틀려도 다 틀린 것 같은데 제가요. 예, 그래서 이 이미 틀린 보고서에 파트론을 추천한 리딩 투자증권 보고서 요걸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리딩 투자증권도 뭐 그렇다고 쳐도 M땡땡 경제지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걸 베스트 예. 선정을 했는지 예. 이거 돈 주고 사는 거 아닙니까? 혹시 베스트 리포트 이런 것도? 뭐 협찬해주고 뭐 이렇게 선정해주나요? 네, 저한테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는데. 제가 오늘 자료를 뽑으면서요. 네. 네, 장중에 혹시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가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IT 반도체 좀 많이 갔으니까. 좀 연동 좀 해주지 않을까 그랬는데 1.2% 정도 상승하고 그쳤습니다. 예. 뭐 사실 뭐. 앞날이 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그렇게 스마트폰 많이 지금 잘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많은 기대는 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파트론 관건은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얼마나 파트론 거 쓰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일단 우리 조은 대표님 파트론 정말 그 휴대폰 부품사 중에 정말 유명한 회사였는데 한 몇 년 동안 잊혀졌습니다. 근데 잊혀졌는데 다시 리포트에 등장했는데 주가가 참 안 좋네요. 이 파트론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5, 6년 전에 상당히 핫한 종목이었었잖아요. 네, 최고입니다. 최고였다. 뭐 지금 보니까 주가도 그렇고 기업 가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제 거의 뭐 대사락 이후에 그냥 뭐랄까 좀 아주 지리한 박스권을 횡보하는 그런 흐름인데
당분간은 모멘텀이 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좀 과하게 빠졌을 때 단기 매매하거나 아니면 안 하거나 그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파트론 같은 경우는 사실 삼성전자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쪽도 아니고 파트론 또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사실 경쟁이 요즘 치열해가지고요. 과연 이게 얼만큼 이제 좀 가능할지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파트론은 만약에 본다면 삼성전자가 내년 초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선 이제 출시할 때 그때나 한번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은봉 대표님 가지고 나오신 이미 틀린 리포트 웨이스푼이 감 틀린 적이 없나 리포트 네, 파트로 한번 가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가져왔습니다. 예, 제가 가져나왔는데요. 이 종목 진짜 그 증권 밸류에이션 하는 사람들의 무덤이 됐던 종목입니다. 아 정말 무덤이었습니다. 예, 수많은 가치 투자자들이 여기서 다 무너졌던 그런 종목인데요. 셀바이오텍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셀바이오텍. 자, 셀바이오텍. 신영증권과 삼성증권이 자신있게 추천을 했고요. 신영증권 목표가는 무려 7만 원이었습니다. 예, 삼성증권은 목표가가 예, 한 발 뺐습니다. 날레이티드. 예, 목표가는 안 넣고, 대신 제목은 삼성증권이 오히려 더 자극적입니다. 더 자극적인데, 일단, 신영증권 리포트 제목은 저평가된 바이오 기업. 아주 그냥, 나쁘지 않은 제목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삼성증권은 목표가도 제시도 안 해놓고, 리포트 제목이 실적은 매년 사상 최대, 주가는 2년째 소외. 이거 사라는 얘기죠. 무조건 사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 리포트를 제가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아니, 이렇게 세게 썼으면은 목표가가 있어야지. 아니, 추천을 해야지. 아니, 이분 되게, 이게 간이 이렇게 좀 담이 좀 작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담이 좀 작으신 게 아닌가 좀 생각도 좀 해보고요. 일단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요 셀바이오텍이 어떤 회사냐면요. 자체 브랜드 듀오락이 어떤 거냐면 이제 건강 보조제 하는 회사예요. 프로바이오틱스 시장 내 압도적인 점유율 1위 건강 기능 식품 회사. 이 표현은 어디서 나왔냐면 삼성증권 리포트에 나온 거고요. 원래 제 타겟은 신영증권이긴 한데 일단 삼성증권 얘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메이 매개로 해외 수출 성장 지속. 원래 건강보조식품들이 대부분이 뭐냐 다단계 판매예요. 대부분이 다단계 판매인데 코스닥에도 유명한 종목들 많이 있죠. 다단계 회사들. 근데 그런 회사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런 판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셀바이오텍도 약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2006년 이래 매년 사상 최대 실적 경신했고 2분기 매출 추정치에 부합하고 정말 실적 좋고 정말 좋은 회사예요. 실적이 저는 제약바이오가 이 정도의 실적을 놔뒀다라고 하면 이건 박수쳐야 되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추천했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이거 셀트리온 PER 7, 80배로 하는데 이거 PER 13배밖에 안 되거든요. 주가 지금 한 4배, 5배는 올라야 되거든요, 무조건. 업종 부의 뭐. 네, 업종 PER로 따지고 보면 좀, 예. 이건 거의 뭐 사기 같은 회사죠. 업종 근데. 한 40 정도 되죠. 네. 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안 가요. 예, 네, 아무리 저평가되면 뭐 하냐 이거죠. 안 가는데. 안 갑니다. 일단은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 리포트 자체가 이게, 3, 4월에 나왔을 텐데요, 이 리포트가.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됐냐. 순연금이 635 PER 13배 수준인데, 저평가라고 무조건 주가는 올라가는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종목이고요. 저도 심지어 이 종목도 한번 손절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저도 가치평가 전문이라 해봤다가, 가치평가는 역시, 올라가야지 그게 맞는 거라서요. 이제 증권사 리포트 같은 경우는 미래 실적 바탕으로 밸류에이션 평가를 기초로 작성을 하는데, 미래 실적 틀리거나 시장 밸류에이션 가치를 인정 못 받으면 주가는 안 오릅니다.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저는 이거보다도, 사실 셀바이오텍 지금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셀바이오텍은 이 정도 실적이 괜찮다고 항상 생각하는데 중요한 사실은 저는 여기서 증권사의 이 태도를 하나 좀 보고 싶어요. 첫 번째 삼성증권 이렇게 강하게 썼으면은 도대체 왜 매수가 아니죠? 저는 순화해서 쓰든가 그러면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신영증권 볼게요. 신영증권
7만 원, 목표가 7만 원인데 지금 가격이요. 3만 5천 원 딱 반토막이거든요. 근데 목표가 7만 원에서 딱 제시했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신용증권 커버리지 게시했어요. 이날 커버리지 게시해서 이날부터 우리가 셀바이오텍을 계속 리포트를 해서 계속 주시하겠다라고 했는데 밀리니까 후속 리포트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내놓고 밀리니까 입 닦은 거예요 그냥. 예, 그냥 묻어버린 거죠. 무슨 이렇게 꿀단지 저기 황금도 아니고 이게 왜 이렇게 자꾸 묻는지 모르겠는데 그 뒤로 단 한 번의 후속 리포트 나온 적이 없어요. 사실 이 리포트 말고 신한금융 투자에서도 셀바이오텍 리포트를 내고 다 했는데 여기는 정말 끝까지 계속 예, 끝까지 계속 후속 리포트 내면서 본인들이 뭘 잘못 판단했고 막 이런 걸 계속 썼더라고요. 근데 도대체 우리 신용증권 리서치 잘한다고 하는 곳인데 왜 이렇게 했는지 이 양 증권사들이 좀 참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그 부분이 좀 좀 많이 안 좋아서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윤명 대표님께서는 네네. 뭐 어떻게 보시나요, 세바이오텍? 예, 저는 이제 그 뻐꾸기 우는 사연은 아무도 모른다. 예, 네. 듣는 사람 기분에 따라서 슬플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고. 예. 네. 슬픈 분은 자기 마음이 슬프면은 슬프게 운다고 표현을 하고요. 네. 자기 마음이 기쁘면 아름답게 노래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셀바이오텍. 아까 그 보고서 내용 중에 네, 뭐 실적이 상당히 좋다라고 나왔는데 제가 예, 지금 보여드립니다. 아, 여기 보면 작년 동기 대비 예, 그 이번 예, 그 2, 4분기요. 예, 매출액도 많이 떨어졌고요. 5.74%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8%나 빠졌어요. 이게 예. 보니까 그 광고 비용을 많이 집행했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예. 그래, 이런 실적이면은 뭐 실적이 좋아지기는 커녕, 예, 앞으로 더 어려운 그런 예, 장세가 연출되지 않을까 보고요. 그 뻐꾸기 우는 사연의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면 수급을 보자, 수급. 예, 그래서 이 수급을 보니까 지금 중심 수급이 전부 이탈하고 있어요. 전부 다. 예.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아직도 어두운 밤이었는가 봐. 예. 계속 빠질 수 있는 예, 그러한 수급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사실 저도 이 종목에서 약간 실수했던 게 뭐냐면 저는 이제 건강 보조제 파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일반 제약 바이오 같이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신약이 나온 제약 바이오. PER 막 60, 70배를 줘도 되는 그런 거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예. 제가 자꾸 욕심을 냈다가 한번 이렇게 손절을 당한 적이 있는 종목인데 우리 종호인 대표님께서는 이 셀바이오텍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리포트나 뭐 전체 종목에 대한 판단을 해보시면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적정 주가 대비로는 여전히 고평가돼 있고요. 아, 고평가돼 있군요. 지금도 22,000원이니까 3년 전에는 뭐 한 만 원 좀 넘었겠죠? 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다른 리포트보다 이제 여기 보면 퍼 13 수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제가 항상 지적하는 거지만 퍼로 계산하는 거는 좀 표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너무 단편적인 정보가 제가 그걸 말씀드릴게요. 네, 그 네. 어떻게 적정 주가 계산하는 거죠?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업종 평균이 있거든요. 네. 업종 평균에서 높으면 보통 고평가, 낮으면 저평가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네. 업종 평균 퍼를 갖고 해당 종목의 수익을 산출해서 하는 게 이게 원래 적정 주가인데 이게 30년 전 버전이에요. 그렇죠. 전. 이게 주구장창 계속 이거 네, 30년 있잖아. 전 버전이고 또 네. 시장은 지뢰하는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퍼는 보통 전년도 거를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10년 안 좋다, 1년 반짝 좋아도 그 좋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반대로 10년 나빴다가 10년이 좋았다가 거꾸로 이제 1년 안 좋아도 나빠 보이는데, 이제 더 이상 이제는 퍼보다는 조금 더 복합적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입체적으로. 예. 주가를 바라볼 때. 그 입체적으로 한 게 바로 이 평택촌농 기술특허 적정 주가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적정 주가에서는 네. 아직 좀 밑에 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좋진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지금 일단 세바이오텍 같은 경우가 이제 뭐 건강보조식품 쪽이긴 한데, 사실 이제 제가 봤을 때 좀 이 종목 보신 분들은 좀 시간이 좀 걸려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얘기를 드리면서 이미트리 리포트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자, 그럼 앞으로 틀릴 것 같은 리포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윤병호 대표님께서 가지고 나오셨다고 하시는데 어떤 네. 걸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저는 컴투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컴투스. 예예예. 예. 컴투스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검투수가 이제 그 새로운 신작이 거의 없어서, 예, 그리고 또, 예, 그 게임의 그 어떤 그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 모멘텀이. 네. 이거 모바일 게임 아무 회사나 거의 다 하더라고요. 요즘 많이 하죠. 진입장벽이 네. 상당히 낮다. 맞아요. 예, 핫게임보다. 예, 그런 상황이고. 예, 단지 이 컴투스가 그래도 이 주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하드게임들이 지금 예, 중국에서 열어주질 않기 때문에 예, 예, 좀 주춤한 사이에 예, 컴투스가 그래도 예, 지난번에 그 쌍봉위치까지 좀 올라왔었습니다. 예, 올라왔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다시 예, 쌍봉이라는 게 이 앞전에 191,558원을 기록했었던 예, 이 가격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예, 지속적인 그 추천 보고서가 네. 뭐 보고서가 제일 높은 것이 막 26만 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야, 무슨 용기죠? 네, 26만 원, 23만 원, 21만 원, 20만 원. 예, 네, 그래서 오늘 틀릴 것 같은 리포트를 우선 네, 제가 가지고 나온 것이 26만 원 이미 틀린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이미 틀린 것 같은데. 예, 이제 이게 오래 전에 나온 것이 아니고 이건 이제 최근에 나온 핫탑이다 지금. 예, 최근에 오늘 나온 어제 오늘 나온 것들 대부분이고요. 예, 가장 최근에 나온 게 2018년 예. 9월 5일날 예, 기움증권에서 예. 기움증권에서 15만 9천 원 종가였거든요. 저희 예. 종가가. 예, 근데 21만 5천 원을 제시를 했어요. 목표가로. 예. 근데 밀렸네요 그대로. 예, 그 이전에 뭐 더 높은 그 목표가를 제시한 증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아무튼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 키움증권만이 아니라 예, 여기에 그 보면은 여러 증권사들이 우르르 예, 여러 예. 뭐 여러 증권사라고 할 것도 없이 거의 다. 이베스트 증권 같은 경우는 20만 원 제시했고요. 20만 원. 예, 예. 그리고 예, 그 유진 투자 증권 같은 경우는 21만 원. 예. 예 그리고 하나 금융 투자 같은 경우는 23만 원. 예. 예 그리고 유화 증권 같은 경우는 26만 원. 유화 증권 원래 약간 보수적인데. 예. 뭐 5쪽마다 좀 다른가 봅니다. 26만 원이나 제시를 교보 증권에서도 예. 23만 원. 교보도 그렇게 크게 내는 증권 예, 아니거든요. 예. 예, 23만 원까지 제시를 했었고요. 근데 이게 그 아무리 그 기본적인 예, 기본적 분석이 예, 우선이다 하더라도 차트는 좀 참고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예. 예, 전고점을 돌파해낼 때는 어마어마한 그 모멘텀이 있어야 예. 예. 모멘텀이 있어야 에너지가 응집이 돼서 이제 돌파가 나오는 거죠. 엄청난 수익이 필요하죠. 사실. 네, 그런 부분들. 지금 신작도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나마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이 10월에 신작 나올 것을 신제품, 신작 게임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그나마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게 지금, 이제 오히려 더 주가를 받치고 있다 차라리 좀. 예, 예. 근데 오늘 4.18% 이제 포기했는가 봐요. 예, 그리고 재미있는 게 이쪽 업종이 신작만 나오면은 아주 박살이 나는 예. 예, 예, 그런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됩니다. 예. 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검은 사막 펄어시스에서 그 펄어비스, 예. 예, 검은 사막 모바일 출시 다음 날 주가가 17% 넘게 하락을 했거든요. 예, 나오기 전까지는 기대감에 좀 받치고 있고 예. 조금씩 올라오다가 그냥 예, 박살 나는 그런 흐름이 이제 지속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6월에도 리니지 M 뭐 그냥 보통 예사입니까? 예, 엔씨소프트 이것도 신작 나오고서 출시 후에 예, 계속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컴투스도 새로운 10월에 나올 그 신작도 나오고 나서의 이유가 상당히 불명확하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예, 제가. 틀릴 것 같은 리포트로 예,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예. 사실 그 게임즈워드 같은 경우는 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중요한 사실은 컴투스 같은 경우는 히트작 딱 하나 있습니다. 지금 서머너즈가 딱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무슨 사골 꿈물도 아니고 몇 년쯤으로 꿔먹고 있어요. 이거 서머너즈 사람 점점 빠지고 있는데 이거 나중에 다 빠지기 전에 히트작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게 컴투스의 최대 과제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컴투스라는 회사도 되게 좋아하고 거기 CEO분 여자분이세요. 근데 여자분이신데 되게 존경하시는 분인데 근데 이 후속작이 없다는 후속 신작 대작이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 개인적으로 좀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증권사 리포트는 이미 유아증권 틀렸다고 봐야 돼요. 이미 왜냐하면 거의
목표 주가의 반토막이면은 거의 틀린 건 하나 없는 거죠. 사실. 예, 일단 뭐 그렇게 좀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머너즈워가 얼마나 이 매출이 유지가 계속 되느냐하고 신작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우리 정홍 대표님께서 이 컴투스 게임주에서 뭐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업력도 좀 오래된 종목, 오래된 회사고요. 근데 이 컴투스 최근에 우리 게임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좋지는 않습니다. 혹시 컴투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 종목은 그 저는 큰 시세는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큰 일단 큰 시세는 끝났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그 흐름을 보면 이랬거나 저랬거나 최근에 코스닥 지수가 좋았었잖아요. 예, 예. 그런데도 이거는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예. 그것도 그렇고 두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글쎄 뭐 특별한 모멘텀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개인적으로 컴투스는 제가 2011년도에 하한가일 때 종가에 매수 했는지 있었어요. 제 기억, 제 평생. 하한가에? 예. 제 가끔 그래요. 저는 하한가일 때도 하한가 결단을 내리시는군요. 50만 주 깔려 있어도 그냥 네. 종가에서 하라 그래요. 사실 그때가 컴투스가 제일 핫하게 네. 시작할 때거든요. 그때가. 그러니까 네. 지금은 이제 환산 주가로 9천 몇백 원인데 그 당시 만 원이었거든요. 네. 17,000원인가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갖고 제 기억에 남아 있죠. 왜냐하면 사실 제가 아무리 강심장이라 그래도 하한가 수십만 주 깔려 있는 거 사인낸 경우 저도 평생 몇 번 안 돼요. 한 네다섯 번 되거든요, 그죠? 아, 저는 지금 네.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우리 업계에서는 핫다 했다 그러죠. 네. 네. 근데 저는 지금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저는 그냥 이 결단 내리면 이거다 싶으면 그냥 해버립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컴퓨터를 왜 했었냐. 만 원은 너무 싸다는 얘기였어요. 아, 주가. 그러고 나서 이게 거의 20만 원 가까이 갔는데 저도 솔직히 그렇게 갈 줄 몰랐어요. 한 4, 5만 원 가면 진짜 잘 가는 거다 생각했는데, 어쨌든 뭐 기업 내용이 나쁘진 않습니다. 절대로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 다만,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 벌기는 쉽지 않겠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대시세가 약간 끝났기 네,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뭐 가끔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추세로 한번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만 원에서 20만 원 같은 그 대시세. 네, 안 나와요. 네, 그 정도로. 대시세는 이제 사실상 쉽지 않은 종목이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서 우리가 뻔뻔한 증권사 리포트 오다 알아봤고요. 이 컴투스는 슬픈 예감이지만 왜 틀린 적이 없나까지만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꼭 리포트께서 꼭 맞길 바라고요. 저는 그런 게 아주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꼭 이런 거 너무 거침없이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악한 마음을 갖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니까요. 예, 좀 맞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네, 키움증권 화이팅 하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코너 우리 코너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주식 사지 마라, 이 주식 사지 마라입니다. 자, 이 주식 사지 마라. 어떤 종목을 각각 가지고 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나노스와 하나케미칼. 아, 나노스는 사실 저도 좀 이거 패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혹시 나노스 어느 분이 가지고 나오셨나요? 아, 정우 대표님 가지고 나오셨나요? 저, 나노스만 보면 전 패고 싶어요. 네. 하나케미칼, 우리 윤병호 대표님 가지고 예, 나오셨는데. 예. 그럼 우리 윤병호 대표님 한번 얘기 들어보죠. 예. 예, 하나 케미칼. 저는 이제,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예, 중심 수급이 강하게 이탈하는 종목. 이탈하는 종목? 예, 예. 네. 예 그것도, 그, 우리나라 그 대표, 업종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그, 주식선물에 상장되어 있는, 네. 예, 137개입니다. 7개. 지금은. 하나 줄었어요, 또. 아, 예, 또 줄었군요. 137개 종목 내에서 수급이 가장 안 좋다라고 판단되는 종목, 예, 한화케미칼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아, 한화케미칼 태양광 모듈 회사인데. 예. 예, 아, 예, 제가 태양광 좋진 않아요, 사실. 지난번에도 네.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한화그룹이 무슨 유동성 문제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좀 무리하게 인수 예, 많이 했죠? 예, 무리한 인수에 의한 예, 그런 것도 했지만, 지난번에 그 카이. 예. 예, 한국 항공우주를 그 가격에 판다는 건 도저히 네.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러한 가격에 또 지분을 전량 매각하고 하는 거 보면 급하긴 급한가 봅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그 한화케미칼이 하나 큐셀 코리아 지분을 비싸게 매입했다라는 네. 그런 비판이 제기되면서 주가가 더 한층 더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아까 모두의 얘기 드렸지만은 네, 요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그,
중심 수급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어요. 뭐 외인이 좀 커버를 해준다든가 우리 연극임이나 투신 쪽에서 팔면 외인이 커버를 해주고 외인들이 팔면 외인이 살 리가 없습니다 이거를. 예, 외인들이 팔면은 연기금이나 투신 쪽에서도 좀 받아주고 하는 그런 어떤 완충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팔다가 뭐 시장의 역량인지 오늘은 좀 투신하고 연기금이 조금 낮았어요. 그래서 1.31% 오르긴 했네요 오늘. 아, 오늘 좀 올랐군요. 예, 그러나 이거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차후로 지속적인 하락이 예상되는. 그래서 하단에서 예, 차트의 하단에서 나온 물론 뭐 우리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심리적 저항선. 네. 거기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거든요. 멀어져 있다. 이제 이건 이제 많이 빠졌다라는 이야기로 또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예, 이것이 반등해서 올라오려면은 이 하단에서 대량 거래가 중심 수급이 많이 사줘서 일어나는 그런 대량 거래가 나와줘야만이 예, 아까 우리 저 평촌님 말씀하신 대로 하한가에서 이제 잡는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로스코 물량 싹 받아내고 가장 힘센 중심 수급이 받아낼 때. 쇼크버림도 들어오고 막 이런. 예, 예. 예, 그런 현상이 나와줘야만이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는. 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가능성이 있다. 그때 좀 가능성이 보인다. 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예. 네, 저는 일단, 솔직히 태양광 자체에 약간 좀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차트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보리어품이라는 차트입니다. 보리어품 전 세계 태양광 1위 중국 회사인데요. 보리어품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 주가 보십시오. 예, 안 가요. 최근에 중국장 정말 안 좋은데 보리어품이 제일 안 좋습니다. 그냥 지금 폴리시밀콘 가격도 이제 살짝 반등하긴 했는데 태양광이 사실 지금 현재 공급과잉으로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 보리어품 예전에는 어떻게 매매했으면 됐냐면 태양광은요 보리어품 주가 오르잖아요. 그 다음날 우리나라 뭐 OCI 그냥 하나케미칼 이런 것도 올라요. 예, 그냥 이거 먼저 보면 되거든요. 근데 보리어품 반등의 기미가 안 보여요. 반등의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중국도 안 좋은데 지금.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보면서 좀 하나케미칼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 좀 해보고요. 우리 종호 대표님께서는 이 하나케미칼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혹시? 아, 하나케미칼이요? 예. 저는 나노스를 준비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나노스로 바로 가겠습니다. 예, 왜냐면 예. 저도 나노스에 대해서 되게 패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예. 예, 나노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호 대표님, 나노스 한번 얘기해 주시죠. 아, 이 종목은 이제 그 사실 그 손에 많았던 분들이 이걸 많이 잡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동안 말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이게 적정 주가가 이제 100원짜리입니다. 100원? 100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83배인데. 마치 액면가가 100원인 회사인데. 예. 액면가 되었다? 예. 83배인데 이제 불과 이제 9월 초에 110배였어요. 네. 110배. 와.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관리 종목이란 거예요. 근데 이제 비정상적 급등을 해줬고요. 더 기가 막힌 거는 이게 현재 코스닥의 시가총액 5위라는 겁니다. 5위일 뿐만 아니라 지금 4조 원이에요. 네, 이게 시가총액 이게 지금 현재 기준으로 자본총액이 230억대밖에 안 되고요. 네. 작년에 적자였고 올해도 상반기 적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4조 원이라고 하는 시가총액은 이거는 정말 아니에요. 진짜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냥 재미삼아 단타 치실 분들이 아니라면 이거는 절대로 중장기 투자나 추세 매매하지 않기를 제가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갈 만큼 올라갔어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많이 손해본 사람들이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관리 종목이니까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때 이후로 이제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뭐 소원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제가 막 안 말렸어요. 왜냐하면 뭐 관리 종목 조금 들어간 거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는데 이제는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혹시라도 좀 밀렸다고 따라가면 큰일 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로 참 내용이 위험해요. 위험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 네, 다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어쨌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아는 것과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는 좀 괴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많이 들어가도 안 되고요. 추세 매매하지 않기를 제가 진심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일단 나노스, 저도 이 종목 정말 패긴 패야 되는데 자꾸 올라오니까 이거 자꾸 얘기를 못 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나노스 일단 실적은 없는 회사입니다. 실적 없는데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른 이유는
품절주라고 해가지고 지금 유통지수가 얼마 안 됩니다. 이 종목이 유통지수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이걸로 사신 분들 사셔가지고 가지고 계신 분 많아요. 지금 제가 아는 분들 또 많이 있는데 저는 결단고 제가 얘기 드립니다. 이 종목 팔기가 정말 힘든 주식이에요. 이 종목이 왜냐면 사는 건 쉬워요. 내가 사서 이거 3%도 올려요. 그런 종목인데 원래 이 종목에 그냥 평균 거래는 10만 주가 안 되는 종목입니다. 이게 원래.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종목이 지금 과연 이렇게 제가 봤을 때 거의 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 수준이라 전 잘하면 이거 대형 사고도 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4조짜리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4천억짜리 그 네오셈테크 얘기를 들었잖아요. 이거 그 10배니까 제가 봤을 때 아마 대형 사고가 한번 나지 않을까. 저는 약간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좀 이런 종목은 아예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생각도 좀 들어서 뭐 지금 뭐 이렇게 수익 나신 분들은 직접 팔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도 이거 제가 한번 수익 내봤거든요. 저도 근데 아주 잘 가니까 수익 내봤는데 팔기 정말 힘들 겁니다. 아마 주문 내시면요 팍팍 밀릴 겁니다. 아마 이거는 거래량 많은 날 동반해서 이렇게 팔지 않는 한 정말 팔기 힘든 종목이니까요. 꼭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나노스까지 주식 사지 마라 다 얘기를 드려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럼 다 사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냐? 라는 얘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투자에 대한이라는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해서 이제 그럼 어떤 거를 어떻게 어떤 투자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종호 대표님께서 한번 그 투자에 대한 오늘 어떤 것들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이 코너에 어울리게 오늘도 주식선물 매도할 종목 두 개를 갖고 나왔습니다. 네. 첫 번째 거는 한세실업이고요. 한세실업. 네, 두 번째는 네. NC소프트였습니다. 아, 게임주네요. 네, 네. 그래서 한세실업이나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하시면 수익이 날 것 같고요. 아, 참고로 예, NC소프트는 제가 여태까지 주식선물 매도하면서 실패한 적이 없어요. 아마 이번에도 성공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차트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나름대로 이제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올라왔는데 완벽한 베어마켓 랠리라고 봐야죠. 베어마켓 랠리. 네. 왜 그러냐면 이제 하락 추세에서 이게 하락 추세거든요. 네. 하락 추세에서 60일이 아니라 120일까지 돌파한 것은 이거는 일단은 베어마켓 랠리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추세가 하락했는데 120선 상승했으니까 다시 돌려가지고 네, 물론 이건 때. 저의 기준입니다. 제가 차트 보는 방식이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다시 상승추세로 전환은 됐지만 어쨌든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단기 매매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래서 두 종목을 꼽아봤습니다. 아, 승률로프트 NC소프트를 가지고 나오셨고요. 그다음에 한세실업이 최근에 의류 관련주들이 가면서 덩달아 간 그런 느낌 좀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아주 실적 꽤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힐라코리아하고 영업무역하고 약간 다르게 가는 종목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도 한번 단기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한번 좋을 거라고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 윤병호 대표님께서 투자에 대한으로 오늘 좀 얘기 좀 길게 잡아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아까 메리스 관련주 이주식 사지 마라 제가 가지고 나왔거든요 원래는. 예예예. 예, 예. 예, 근데 제가 한 방송 몇 시 동안 계속 얘기해가지고 진호생님하고 다 팔으라고 계속 얘기해가지고 이제 굳이 또 한 번 더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윤병호 대표님께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투자에 대한 어떻게 좀 얘기를 좀 해보시고 싶으신가요? 예, 매번 제가 이 내용을 계속 가지고는 왔었습니다. 가지고는 네. 왔었는데. 예, 프로그램 진행상 우리가 깔끔하게 예, 해가지고 너무 막 그 할 얘기들이 많아서 예, 그 밀려가지고 예, 결국은 얘기를 못 하고 가고 지난 주인가요 한번 잠깐 네. 얘기는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예, 오늘 좀 조금 더 신랄하게 제가 한번 예, 말씀을 드려보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이 주식 사지 말아야 우리의 그 우리 평택 촌놈, 평촌님이나 예, 저나 예, 예, 지금 주장하는 것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예, 그 매도라는 거를 우리 현물에서도 네. 할 수 있는 그런 예, 예, 그 장르를 예, 활용을 해서 만들어줘야죠. 예, 네. 헷지를 좀 하자라는데 우리 우리 사회자님 손 좀 이렇게 한번 네. 손 좀 보시고 네. 예, 아, 네. 한번 보자고요. 예. 네. 어우, 여기 뭐 손톱 밑에 예. 대못이 박혀 있어요. 어떤 대못이요? 예.
지난 정부에서는 손톱 밑에 가시를 빼준다고 그랬는데 가시를 빼준 게 아니라 우리 투자자들한테는요 대못을 박아놨습니다. 가시를 빼고 대못을 박았어요. 예, 대못을 박아놓은 그런 꿀이 됐죠. 예,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그 금융 당국이 우리 그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선물을 한다는데 주식 선물을 한다는데 왜? 주식 선물에 대한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그 시험에. 네. 예, 공부하는 내용도 아주 조금 나오고요. 시험도 이제 그 금융투자교육원에서 20시간을 우리가 온라인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2만원을 내고. 교육비까지 내가면서. 2만원을 내고. 예, 뭐 장사하는 거. 지금 좀 깎아준 겁니다. 원래 3만 얼마였었어요. 예, 그랬다 이제 슬그머리 내렸는데, 예, 그 부분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 또 뭐가 있냐면은, 주식 선물이 원래는 3개월 마감이었습니다. 아, 3개월 마감. 예, 그런데 특별한 공시도 저가 매매하고 있는데 저 자신도 몰랐어요. 네. 마감일 돼서야 옵션 마감일 돼가지고 이게 1개월로 줄어들었더라고요. 네. 선물입니다, 이거는. 네. 지수 선물하고 같이 마감을 줘야 맞지. 왜 옵션하고 같이 마감을 주느냐고요. 도저히 안 되는 이야기라고 보여지고. 기관 투자자도 유리하게 만들어놨네요, 딱 보니까. 기관도 기관이지만. 로로버 시키는 편한 사람들이. 그보다도요. 그러니까, 그보다도 이제 거래세. 거래세란 것도. 수수료를 더 받기 위한 그런 방책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시장도 지금 원래 3시까지 마감을 했다가. 3시 반에 마감하잖아요. 그 왜 그랬겠어요? 수수료 더 받아야 되죠. 그 세금 더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지난 정부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 하면서 이제 꼼수로다가 그거 다 했던 일이었거든요. 잘못됐으면 고쳐야죠. 우리 투자자들은 그것 때문에 했지도 못하고 시장이 하락인데도 그냥 주식을 파는 정도로만 이제 끝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 막말로 수창도는 되는 그냥 시험도 없이 하는데 아니 주식 선물을 왜 시험 봐야 됩니까? 난 이해를 못해요. 주식 선물은 전혀 시험 없어요. 그리고 그 나스닥 이미니 나스닥 이미니 S&P 그리고 오일 특히 이제 항생을 보세요. 항생 뭐 아직 말도 못합니다. 예, 그런 위험한 상품들은 시험도 하나도 안 보고 공부도 안 하게 하고 왜 우리 시장의 파생 종목만 왜 시험 보기 하고 공부하기 하고 왜 그럽니까? 거래소가 돈 벌기 싫나 봐요. 이거 빨리 빼주시고요. 한국 거래소가 돈 벌기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거래세 많이 거두시려면은 우리 코스피 200을 0.25의 한틱이잖아요. 그것을 0.01의 한틱으로 만들어 놓으면 돈 무지하게 법니다. 수수료 엄청나게 나오고요. 전 세계 단타꾼들 다 모이게 돼 있어요. 그걸로 거래세 많이 받으시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그거 뭐라 그래요 그거. 뭐 밥풀 떼기 떼먹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좀 잘못된 그런 내용들은 빨리 원위치 시키셔서 3시 반까지 하지 말고 3시까지 하시고요. 제가 볼 때 뭐 제도를 뭐 바꿔야 되는데 지금 하도 고칠 게 많아서 아직까지 여기까지 관심을 못 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이주식 사지 마라 모든 코너를 다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우리 민재 앵커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과 함께 금요일인 오늘은 1부에서부터 종목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종목 좀 조심해야 하는 종목 우리 세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잘 참고하셔가지고 다음 주 시장에서도 계속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이렇게 알찬 정보 주신 세 분하고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오늘 이 시간 우선은 종목 분석을 도와드렸는데요. 금요일에 또 여러분들 선물 타가시라고 저희들이 퀴즈까지 준비를 해두고 있죠.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주가 추세의 가속도를 측정해 주가의 변동 상황을 이해하는 지표를 일컫는 말은 무엇일까요? 1번 모멘텀, 2번 공매도, 3번 선취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샵9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2부에서는 매일매일 마찬가지로 힌트를 아주 쉽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2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부에서 항상 퀴즈 정답자가 몰린다고 합니다. 힌트 꼭 받아가세요. 잠시 뒤 2부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전화, 문자 그리고 톡스타방 이용해서 상담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10분 뒤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